1인 한우 순살 곱돌이탕 16,900원입니다. 모양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니 우동살이 누르지 않았나? 아닌가? 애태움도 요렇게 왔습니다. 감두 아 장면은 좀 우동사리를 클릭했던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했나? 당면살이 눌렀네. 아, 우동살이 눌렀어야 되는데. 아, 이런 실수라다니. 아, 당면살이. 차돌된장을 드시려고 하시는군요. 곱돌이탕이 원래 비쌀걸? 아니 뭐 한우 곱창에다가 근데 뭐 시켜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 개인적으로는 당류가 가성비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누구야? 아이고. 뭔데? 아, 9,100원 후원 고맙습니다. 누구시지? 한 숟가락 야무지게 해달라고요. 야무지게는 어떻게 먹어야 되지? 아, 야무지다.
한때 곱도리탕을 좀 자주 먹었던 시절이 있었는데. 뭐 때문에 안 먹었냐? 아, 곱창이 좀 별로였어. 약간 기름 먹는 느낌? 아, 예, 저 오른손잡이입니다. 안 매워요. 맵기가 있다면 한 1, 2, 3? 그 정도? 김치하고 무 무를 이걸 뭐라 그러나요? 깻잎 같이 싸 먹는 거 무를 뭐라 그러죠? 쌈무 감자를 먹으니까 제가 배달을 시켰는데 감자가 되게 커. 근데 먹었는데 안 익었더라. 와, 이거 아직도 생각나네. 그래도 제가 항상 뭐 먹고 나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막 맨날 쓰거든. 감자가 안 익었다고 처음 썼던 것 같아. 얇게 잘라줬으면 좋을 듯. 이런 느낌으로 썼던 것 같은데. 와, 더럽게 크다. 와, 미쳤다. 아니, 이게 나만 그러나요? 이게 약간 곱창이. 예. 약간 그런 느낌이 확실히 기름 먹는 맛이 좀 있어가지고. 원래 그런 맛으로 먹는 건가요? 아니, 그게 아니다. 기름 먹는 맛인가? 곱창은 무슨 맛이죠?
기름 먹는 맛으로 먹는 거고요. 한우 곱창은 먹으면 좋은 건가요? 이 기름진 맛 몸에 좋은 건가요? 아, 맛으로 먹는 거야? 아, 진짜로? 건강한 줄. 아시아도어요. 그죠? 원킬까지 그래도 매익은 높은 편이죠. 기본 스킬은 별로 안 높고. 근데 양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. 동물성 기름이라 많이 먹으면 안 좋군요. 근데 아무리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많이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, 그죠? 쎄도 저는 한 1조 정도 했습니다. 시불스러워. 당면하고 수제비밖에 안 남았나 보다.
당면사리를 선택한 나의 잘못이다. 아, 김치. 진짜 싫어하는 김치다, 이건. 뭔가 근데 이런 국물은 뭔가 먹으면 되게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뭔가 나만 그러나요? 설렁탕 국물이나 이런 건 뭔가 다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먹을수록 안 좋아질 것 같아. 곱돌인탕이요. 닭도리탕에 곱창 넣은 맛? 그러면서 닭도리탕에 기름 맛이 섞인 맛이지. 아, 예, 요리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거요. 10점 만점에 6, 7점. 우동사리를 안 넣고, 당면사리를 넣은 날 실수. 플러스, 수제비 빼달라 그랬어야 됐는데, 떡만 뺀 날 실수. 먹방 클리어.